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VS400의 제품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무장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받게 출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S400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능, 많은 방송국에 쓰고 있는 기능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바야흐로 스튜디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장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VS400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직접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송 스튜디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보시는 장면을 조금 더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는 이 모든 운영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조 운영자가 있으면 더욱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 제작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튜디오 하면은 전문 아티스트들이 또 세트를 만들거나 그래픽으로 하는 가상 스튜디오를 샀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가상 스튜디오 가진 곳에 가서 물어보시면 스튜디오 하나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래픽으로 하고 나면 고치지 못한다. 하드웨어 세트처럼 만든 것처럼 변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가상 스튜디오를 학교에도 여러분에게도 줄 때에 있는 스튜디오 다시 쓰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송 장비의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에 다림은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제 2014년 전 세계인에게 자신 있는 방송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을 가격도 성능도 기능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VS400이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방송국에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 장면이 변하게 되면 더 크게도 작게도 좌측으로 우측으로도 마치 카메라를 넣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씬마다의 장면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신나는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 장치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다양하게 새로이 출범하는 서비스 즉 virtualset.com과 같은 CG4TV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만드는 After Effects나 혹은 Premiere 혹은 다른 다양한 백그라운드 비디오들을 여러분들이 싸게 After Effects 템플릿들의 레이어를 싸게 사서 직접 그 레이어들을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말 프로페셔널 스튜디오를 이제는 즉시 3, 40불에 남이 해놓은 걸 갖다가 붙여서 새로 수정해서 여러분이 쓰게 되는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Virtual Studio 2.0 시대는 참여 공유 개방이 여러분이 만든 것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하고 그걸 오픈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 VS400과 이제 다음 주에 출시하는 VS3000 시스템을 갖춘 3D 세계까지를 완벽하게 구성한 다름의 새로운 뉴스가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쉽게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뒷배경의 비디오를 이 회사에서 17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다양한 그 타이틀과 장비들도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일반 타이틀 장비 할 수 없는 멋진 거를 만들어 가면서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그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 기능에 있는
툴만을 써서 스튜디오를 변경시킨다면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상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책상을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책상 중에서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는데 한번 붉은형의 책상을 넣어서 보겠습니다. 아, 이 책상이 지금 많이 옆으로 길고 위아래가 짧군요.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해서 사람 뒤에 쓴 것을 3D 공간 안에서 밑으로 내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만약 좌우가 길다 하면은 스케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지 마우스 하나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는 기능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 한번 우리가 그 방금 이야기한 이 소위 그 레이어 하나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즉 이 레이어를 트랜스페런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분위기가 다른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레이어 뒤에는 다른 레이어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레이어를 다시 아까처럼 조정을 시켜보면 이런 데에서 없애도 되고 다른 걸 넣어도 되고, 이제 트랜스페런시를 저기 변경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100% 주게 되면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돌아가고 있는 레이어를, 만약에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레이어를 다른 거로 바꿨을 때 분위기는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그림마다 다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이 그 앞에다가 새로운 레이어의 것을 트랜스페런시를 조정해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환경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금 후에 있었던 새로운 것을 살짝 입혀보면 이렇게 분위기의 색깔이 변하면서 배경을 은은하게, 더 은은하게 하려면 조금 더 강도를 조정해서 만들어서 변화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축소, 확대가 언제든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안에서의 확대나 축소나 또 혹은 회전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짐으로써 풀 3D 기능을 가진 바닥이나 월을 다 이 2D 레이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D 엔진 안에서 2D의 지식만 가지고 만든다 해서 저희는 세계 최초의 2.8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을 싹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그 이런 교실 같은 분위기 되고, 여기서 데스크를 만약에 우리가 쓰지 않게 되면 뒤에 부분으로 가서 이 월을 갖다가 여러분이 키워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가게 되면 바로 그 책상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것 역시 회전을 월위치로 시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내용도 조금 더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꾸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멋진 환경을 구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벽을 한번 바꿔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이 내용을 없애버리고 이런 그 환경 안에서 책상을 살려내서 올려주게 되면 갑자기 또 다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제 손자서 모든 작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니터의 사이즈를 이 장면에다 변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 모니터에 가서 크기를 변화시키고 좌로 가고 그 컬러가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재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식 분위기를 펼쳐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니터의 프레임에다가 우리가 색상을 지금 뒷배경하고 좀 어울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레이어, 즉 모니터 프레임 레이어를 변경시켜서 갈 수가 있고, 그 변경시킨 프레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페런시나 컬러 조정을 시켜줌으로써 자유롭게 포토샵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방식보다도 우수한 방식으로서 멋진 환경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제가 조명이 밖에 이제 어두워지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방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그 라이팅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간략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튜닝을 시켜주면은 그 퀄리티를 즉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가서 자동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금세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더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그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스튜디오를 서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것, 책상에 하는 것들을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V스튜디오 400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인풋을 스위칭하고 아웃풋을 스위칭하고 타이틀링과 컨텐츠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만드는 새로운 장비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 KBS에서 했던 이런 방송들, 즉 그 레이어 1에다가 이 벽에 있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 사람을 레이어 2로 보내고 사람이 서 있는 것들, 여기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양한 다른 이그잠플들 다 역시 KBS, MBC 등에서 하고 있는 장면들인데, 이런 멋진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가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Virtual Setup과 Movie Tools, Biz, CG4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더 멋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써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스튜디오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멋있게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V400이 추구하는, 이제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VTR 장비를 쓰듯 카메라를 쓰듯 V400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학교든 교회든 혹은 기타 지역에서도 다 이 V400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송 기술이 됩니다. 이 장치는 사실은 도표로 그리면 다소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시기에 편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과학적 기술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도록 꿈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30분 이내에 장비를 이해하시고 이제 1시간 안에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하실 수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도 1,000만 원 이하에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치는 물론 이렇게 스위칭 기능이 있어서 언제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가상 카메라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고 변경과 모든 컴포넌트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방송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 NAB에서도 여러분이 이 멋진 방송을 가지고 정말 제작 시간, 설계 시간, 운영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한국 방송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